네, 안녕하세요. 래프감 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코파문디알입니다.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정도에서는 코파문디알이라는 신발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코파문디알 이미 프레데테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부터는 사실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기는 좀 어려운 모델이 됐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기점으로 완전히 축구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죽에서 그 가죽 위에 어떤 다른 성분들이 도포가 되거나 아니면 인조 가죽이 사용되거나 하는 그 분수령이 프랑스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나이키도 이제 머큐리얼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조 가죽이 채용이 되고, 뭐 토탈 90 같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인조 가죽들이었죠.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1930년 전후로 탄생을 하고, 그 탄생 기간을 거치면서 1998년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천연 가죽을 활용한 축구화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축구화에서 리딩 브랜드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디다스의 제품이 이 축구화 시장에서의 리딩 브랜드, 리딩 위치에 있고, 뭐 지금은 나이키랑 전체 스포츠 용품 비중으로 본다면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훨씬 앞질러 있겠지만, 축구화 다 하나만 본다 그러면 어쩌면 아디다스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 판매량이나 전 세계 추이에서. 뭐 이거는 이제 나이키도 앞서는지 아니면 실제로 아디다스도 앞서는지는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디다스의 삼선이 들어가 있는 이 축구화에, 그러니까 차지하는 전 세계 축구 팬들 차지하고 있는 그 이미지란 이런 것들은 막강하죠. 그 대표적인 게 나이키라는 이런 브랜드가 예전에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이키가 이제 축구화 생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뭐 90년대, 94년 월드컵을 전후로 한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디다스는 훨씬 그 전부터 축구화 시장에서의 이제 그 리딩 브랜드로서 계속 갔었었고, 아디다스 푸마 두 브랜드가 사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 아디다스도 결정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 통틀어서 뭔가 축구화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전 단계와 다르게 전통적인 축구화 제법에서부터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냥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에 가까운 쪽으로 간 제품이 바로 54년에 이제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를 개발했던 거랑, 그 이후로 본다 그러면 바로 1979년에 발매되었던 코파문데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단의 어렸을 때 프랑스 대표팀이 95년, 6년경 사진인데, 거기에 코파문데알을 신은 거랑, 그 다음에 98년 프랑스 국가대표팀 중에 뭐 리자라지, 카랭 베트랑, 블랑, 그 다음에 바르테즈, 그 다음에 뭐 조르카이프, 뭐 누구죠? 또 지단, 뭐 이런 많은 선수들이 98 전후로 코파 문데알을 실제 경기에 착용을 했었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94년에 프레데테가 나오긴 했었지만 많은 선수들이 프레데테가 갖고 있는 그 어퍼가 주는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한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나눠졌었었는데, 되게 이제 프랑스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그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코파 문디알. 근데 그러면 그 프레데테 이후에 코파 문디알이 선수들에게서부터는 이제 나또 이제 경쟁사인 나이키가 워낙 대대적인 광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아디다스의 그 축구화 시장 부분에 잠식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코파 문디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 판매 수,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들죠. 매출은 줄어들지만 1979년에 나온 축구화가
2019년인 현재, 그러니까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음으로써 아마도 단일 모델명, 그러니까 프레데터 같으면 프레데터 뭐 엑셀레이터도 나오고 뭐 앱솔루트도 나오고 뭐 매니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프리시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서 단일 모델이라기보다는 2년 단위로 나오는 게 비하면 한 개의 단일 모델로서 가장 많이 판매된 축구화 하면 아마도 코파 문디알일 거고, 이 코파 문디알은 현대 산업 구조상 축구화 산업이 지금은 뭐 1년 단위로 이제 모델이 체인지가 되고 색깔이 다른 모델들은 무슨 무슨 팩 하는 것들이 1, 2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발매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코파 문디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판매 기록은 아마도 깨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코파 문디알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축구화에 대한 막연한 상용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워낙 그 축구화의 기본적인 형태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40년까지 나와서 장수하게 된 비결, 그 비결이 이제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품은 지금도 매장에 가면 판매 중이지만 이제 선뜻 이 축구화를 사서 신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래된 축구화이기도 해서 요즘 젊은 그 축구 팬들 쪽에서 보면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축구화처럼 보이니까, 그 무게도 이 축구화는 지금 거의 300g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무게를 재봤는데 300에 310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러면 이 축구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이 축구화는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생각입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코파 문디알부터 사실 그 리뷰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축구화들, 그러니까 클래식한 축구화들을 리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현대 축구화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뭐 리뷰를 하는 곳들이 워낙 많이 있고 한데, 그 리뷰들이 가능하게 된 근원적인 것들, 또 조금 더 우리가 이 축구화에 대한 것들을 깊이 파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레데터 아니면 엑스라든지 네메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와 있는지, 그래서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훈님과 함께 클래식 축구화들에 대한 리뷰를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못했어요. 못한 게 이제 축구화를 찾는 거, 제가 이제 박스가 몇십 개의 박스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박스에 어떤 축구화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었고, 그거를 일일이 다 하고 보관도 지금도 일부가 다른데 지금 몇십 킬레 가까이, 한 100킬레 가까이 딴 데 지금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웠었죠.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우연찮게 커뮤니티에 그 지단이 그 꼬박 문제를 신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그 저기 뭐지, 근데 커뮤니티 올렸더니 그 보신 분들이 코파 문디알도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의견을 보고 뭐 의견이 많이 달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 제품은 어쨌든 축구화 리뷰라는 형태로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번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코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하게 되는데요. 코파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최근에 다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축구의 본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많냐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그 축구의 특징 그것만 한다 그러면 뭐 캥거루 가죽에 뭐 무게 300g에 사이즈는 좀 크게 나온 편이어서 고려를 하시라 이랬다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축구화를 좀 알거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그걸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 됐을 때는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파 문디알을 착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일본 아식스 샤페 모델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80년대 초에는 대중적으로는 더 많이 선수들한테 더 사용이 됐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88년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나서 국내 스포츠용품 그 장려 정책에 의해서 뭐 프로스펙스라든지 프로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그 경경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었고 했지만, 축구화는 여전히 선수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들이 없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무슨 체육사에서 만드는 수제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축구화를 대부분이 착용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브랜드 축구화라는 거를 신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런 축구화를 잘그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쉽게 좀 비교적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본으로 가면 아식스 모델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식스 모델을 선수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식스가 한국 대표팀을 후원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이제 소집되는 축구화 두 켤레씩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축구화들을 그 대표급 선수들이 이제 프로 무대에서 신고 하면 빨리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그 아식스가 많은 선수들한테 국내 사용이 됐다가 이후에 이제 아디다스가 다시 대표팀을 후원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요 모델과 이제 SG 모델은 월드컵 그두 모델이 이제 공급이 되고 하면서 또 이제 아디다스가 빠르게 그 대표급 선수들한테 사용되는 축구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꿨고 아디다스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코파 문디알을 선수들한테 공급을 하고 대신에 이제 코파 문디알은 제품이 전국 일반 아디다스 매장에서 판매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도 안 됐고 서울에 있는 아디다스 본사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만 선수들한테 나가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코파 문디알 같은 거를 한번 사서 신는 게 어떤 뭐 꿈이라고 할까 뭐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80년대 아세트 이 축구화의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매장에서 팔때 69,000원도였었거든요. 69,000원이었는데 그 69,000원이면 뭐 키카 축구화를 당시에 키카가 한 67,000원도였나요? 뭐그 정도 비교하면 뭐 7,000에서 10,000원도였을까? 그 정도 초기 나왔을 때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한다 그러면 몇 배로 비싼 축구화였기 때문에 이 축구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동경 이제 이런 것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뭐 큐리알을 좋아하거나 선호하고 하는 것처럼 동경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강력한 이미지로 심어져 있었죠. 국내 프로 선수들한테는 뭐 80년대 K리그가 출범할 때부터 많은 K리그 선수들이 사용을 했었었고 한동안 코파 문디알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한테 공급되는 축구화, 그러니까 착용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 K리그 당시에 그 프로팀 6개 정도로 출범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체 선수들 안에 한70% 이상이 코파 문디알을 우리나라에 착용을 했을 정도였고, 뭐 유럽은 아마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은 79년에 발매가 된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축구화인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을 했던 이유는 뭐 당연하죠. 그 당시 축구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코파 문디알이 79년에 나옴으로써 그 이후에 나오는 천연가죽 축구화의 제법은 거의 모든 게이 코파 문디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였었냐? 지금 제가 이 보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요게 이제 코파 문디알인데요. 요거는 제가 1980 6년인가 5년에 구입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모델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1979년 당시 모델, 출시 모델인데 고 출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 80요 앞에 모델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 상자 담겨 있는지. 보시면 굉장히 지금 이제 머프는 멀쩡하지만 뒤에 이렇게 바닥을 보면 완전히 이제 그 부식이 시작이 됐죠. 부수기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금 오래 잘 가고 있는 편이어서 온전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스터드도 멀쩡한 형태입니다. 아직은. 근데 이 축구화가 지금과 그럼 최근에 나온 축구화는 어떻게 다르냐 보면 뭐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90년대 후반 아니면 2000년 초 정도에 제가 구입했던 것 같은데 요 제품과 지금 가죽의 스티칭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아디다스 삼선이라든지 사용되는 가죽은 동일하지만 요 뒷면에 보시면 요 아디다스 로고가 다르죠.
이 아디다스 로고가 최근에 안 그렇게 글자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 트레포일 그러니까 아디다스 퍼포먼스가 와 오리지널이 구분되기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트레포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박스 상으로도 제가 보여드리면 70년대부터 나와서 80년대 요 모델 나올 때까지의 이 아디다스 박스는 아디다스의 이제 퍼포먼스 3선 라인 그러니까 요게 이제 98년 그 월드컵이 들어가 있는 그 당시에 나왔던 건데 거기에 요렇게 아디다스 3선의 새 퍼포먼스 로고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트레포일 로고 요서 나뭐 이파리라고 우리한테 보통 불렸던 요 로고가 사용됐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구화의 뒤쪽 모양이 요렇게 힐카운트 쪽에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아디다스가 이제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가 아디다스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흰색에 빨간색으로 이제 트레포일 로고가 들어가 있고 예, 신구형 모델상에 이제 그 트레포일 로고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아디다스 퍼포먼스 라인에서 나왔을 때 이제 요그텅 쪽에 있는 요 상표 모양이 달랐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을 이제 뒤집어 보면 안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그 초창기 모델에는 여기에 메이드 인 웨스트 저머니라고 적혀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독일어로 이제 아디다스 삼선이라고 되어 있는 뭐 독일어로도 여기 적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유명했었죠 이게 독일어로 뭐라 되어 있는 디 벨트 마르키 미트 뭐였죠 이게 스트라이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도 이제 요 밑에 여기 독일어로 되어 있고 위쪽에 이제 더 브랜드 위드 뭐 쓰리 스트라이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 아디다스 당시에는 그 사용 모든 신발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디다스 코파 문디아라는 제품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지금 코파 문디아라는 로고가 찍혀 있는 거는 과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이게 골드 컬러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시면 초창기 모델은 여기가 골드색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코파 문디아라 최근에 나온 거는 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다르고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86년경 모델인데요. 실제로 이제 78년 당시에 나왔던 거. 네, 여기 지금 그 아디다스에 관련된 역사 책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책이 2010년에 나와서 아디다스에서 내부적으로 아디다스 히스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었는데, 이 책을 제가 30만 원 가까이 넘는 가격에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디다스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있고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아디다슬러죠. 아디다슬러가 초기에 이제 축구화를 만들어서 여기 스터드들 같은 것들 이렇게 그 만드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책에 이제 코파 문디알에 나왔던 1979년 사진이 오리지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델과 요 모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차이점은 뭐냐면 79년 당시에 나왔을 때는 요 파란색 택으로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파란색 택으로 나왔고 뒷면에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디다스 오리지널 79년 모델의 이제 기본형이고 요 제품은 그 월드컵의 전신에 해당 전신 뭐그 전신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월드 챔피언이라는 모델이고 82년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1982년에 나와서 이것도 당시에 꽤 고가였었죠. 고가였고 여기 지금 월드 챔피언이라는 용어가 금색이 다 지워져서요. 이게 제가 보관을 뭐 너무 아무렇게나 해서 다 지워져 있고 이 안쪽에 지금 그 인솔도 다 사갔어요. 사가서 이렇게 만지면 여기 흰색처럼 보이고 여기 금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장식되어 있는 부분이 다그 사가서 그 내리고 있고 이 안쪽도 지금 되게 사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었었고 뒷면을 보면 이힐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디다스 로고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그 79년 당시에 이게 82년 나왔는데 79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최초기의 아디다스는 요렇게 코파 문자를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79년 당시 출시 모델에 대한 제품 사진 이미지가 없어서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파 문디알 모델이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달라졌던 거는, 초창기 모델은
힐카운트 쪽을 감싸고 있는 가죽 부분이 또 동시에 이렇게 삼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후대에 나온 뒤에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변경이 되고 하면서 달라졌던 부분은 일부 수정이 된 부분이 여기에 있는 안쪽, 인사이드 안쪽으로 이 가죽이 연장으로 덧대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와의 이제 전반적인 지지율, 지지성, 이 발의 흔들림을 더 막아주는 쪽으로 더 진화가 돼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나지만 이 모델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장된 부분들.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도 사실은 발매 당시 그대로 발매된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그러면 초창기 모델, 초창기 모델하고 뭐 지금 모델하고 근본적으로 차이 나지 않는 거는 뭐냐? 그럼 똥이란 거는 이제 고급 캥거루 가지고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코파 문디알 이전에 나왔던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어떤 형태였냐? 아디다스에서 만드는 이전에 월드컵에서 나왔던 모델들 보면 책에 볼까요? 여기가 축구화의 이제 생산 연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이쪽 면이 다 축구화들인데 그 여기에 보면 이제 그 78년 이전 78년 월드컵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이 푸마에서 나온 SPA 킹이라는 모델인데 가죽을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만들 때 대부분은 이렇게 가죽을 덧대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가죽을 덧대서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기 축구 선수들이 이제 킥 미스도 많고 운동 상태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차게 되면 요 앞쪽이 까지니까 요 앞쪽이 까지는 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축구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온 일반적인 운동화들이나 구두들도 다 요 앞부분이 코가 사실 보강이 되어 있었어요. 보강이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코파 문디알에 오면서 그 보강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단순 가죽 스티칭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가죽 스티칭이 이런 SPA 킹 모델만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안쪽에서 만져보면 소위 말하는 라이닝, 그러니까 가죽이 만들어지면 가죽 안쪽으로 천을 대기는 하지만 천을 대는 식으로 뭐 구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뭐 하게 되는데 그걸 대긴 하지만 쿠셔닝 패딩이라는 거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코파 문디알에 와서 축구화를 이렇게 만져보면 옆쪽에는 요 앞쪽까지 여기에 옆에 있는 요 부분들 삼선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라이닝이 없습니다. 만져보면 그냥 가죽에 라이닝 천이 덧대어 있는 형태지만 앞쪽으로 만지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보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실제로 요 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얇은 스폰지 같은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모델에도 지금 제가 만져보면 이 옆쪽은 거의 라이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만져보면 라이닝이 아니라 그냥 가죽이거든요. 가죽인데 이 안쪽을 만져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두툼하게 라이닝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일반적인 축구화들이 공을 딱 때리게 되면 양말과 발, 양말, 축구화, 가죽 그 사이가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다 그 충격이 그 전달이 되는 형태라고 하면 코파 문디알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공이 날라오거나 공이 단단한 공을 찰 때 발에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축구화의 안면 전체에 어떤 형태의 라이닝이 들어가거나 어떤 것들이 도포가 되면 많은 분들은 그 도포된 것들이 공에 힘을 실어보내거나 공의 스피드를 증가시키거나 공의 회전력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와 약간 다르게 물론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프레데터 모델 초기 모델을 가지고 공을 차게 되면 그 일반 축구화에서 느낄 수 없는 수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고무가 일반 축구화의 가죽과는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발에.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두꺼운 고무 러버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거는 힘을 실어 보내는 것과 동시에 발을 보호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거는 축구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터드들이 지금은
비교적 우레탄 스테드들이 잘 개발이 되고, 나일론, 이건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나일론이 닳고 나면 안쪽은 되게 이제 나사 스크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스크루들이 들어가 있었고, 스터드가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 위험이 높은데, 만약에 초기부터 축구화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면, 지금처럼 신패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가드가, 신가드 착용의 의무화 조항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초기 축구화들은 스터드가 3개, 4개만 앞쪽에 뒤쪽에 들어가 있고, 그 상태로 마치 우리가 스파이크라는 거는 뭔가 뾰족한 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 형태니까 발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정강이 쪽에 태클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정강이를 보호하기, 이런 쪽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얇은 것보다,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패딩이 훨씬 더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초창기 축구화들이 어쨌든 이 힐 카운트 쪽, 그러니까 발을 잡도록 하는 쪽에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큰 차이 없이 이 형태가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신발을 우리가 사용하는 구두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기술들은 굉장히 이미 발전해 있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는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맨발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캥거루 가죽의 어떤 축구화들은 터치감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 터치감 대부분이 천연 가죽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두껍다고 하더라도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예를 들면 후마킹처럼 굉장히 좀 두껍게 느껴지는 축구화들은 공을 때리게 되면 이런 게 없는 라이닝이나 패딩이 없는 축구화를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발에 드는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이 마치 더 잘 뻗어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축구화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전통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이 그 코파 문제죠. 캥거루 가죽 자체가 사용이 된 역사로 본다 그러면 이미 1970년대 초중반부터 축구화의 아디다스에서 만드는 축구화들, 뭐 그러니까 월드컵 시리즈들이죠. 그런 것들이나 푸마 킹 시리즈에도 다 캥거루 가죽이 이미 70년초도 사용이 됐지만, 그 캥거루 가죽을 비교적 잘 가공을 하면서 그 캥거루 가죽의 소재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개발이 됐던 게 이 코파 문디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 문디알은 뭐 그런 측면에서 축구화에서 이제 이 어퍼 부분에서만 본다 그러면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드오버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접히는 게, 예전 축구화들, 옛날 축구화들은 사실 이렇게 되게 접히진 않죠. 접히진 않는데, 운동화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접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폴드오버가 지금은 무게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없애는 거지만, 폴드오버가 됨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텅을 길게 뽑은 다음에, 이렇게 폴드오버를 해서, 발의 이쪽 부분을 보호하는 형태. 이것도 역시 이제,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에서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돼. 아디다스가 이 폴드 오버를 하게 됨으로써 이 형태는 이제 거의 다른 브랜드가, 푸마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브랜드가 다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푸마 킹탁 같은 것도 폴드 오버가 되고, 그건 아예 이제 폴드 오버가 이렇게 제끼면 요 형태가 그대로 접혀지는 식으로 다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그 접혀졌다가 다시 펴지거나 뭐 돌아가거나 하지 않도록 아예 여기를 푸마 킹은 이렇게 아예 접히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즈노가 그런 방식이고, 스페셜리도 지금 보면 텅이 이제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접히도록, 디아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접히도록 하는데, 어쨌거나 그 이 텅 폴드오버가 되도록 하는 거를 이 코파 문디알에서 그 시행을 하고, 선수들이 축구화를 신고 축구화 끈을 맬 때 턱 위쪽에서 이렇게 매죠. 그러면 여기가 딱 이제 단단히 쭉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딱 고정이 되는 형태로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은 걸 보면 여기 턱이 하얗게 드러나는 것들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하는 것보다 이제 대부분 자연스럽게 접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접어서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폴드오버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드오버가 됨으로써 축구화 끈을 묶으면 이 축구화 끈의 매듭,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축구화 끈을 만약에 매듭 되면 여기가 매듭이 단단해지죠. 그러면 이 단단한 매듭이 공이 날아와서 발리킥을 한다든 슈팅을 할 때 여기에 충격이 여기에 맞게 되면, 볼이 만약에, 그러면 발 안쪽으로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 폴드오버가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충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폴드오버가 되면 여기 앞쪽에 지금 다른 특별한 패딩이 없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패딩이 되어 있거든요. 만져보면 그러니까 얇은 스펀지 같은 것들이 안에 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천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요 공이 여기에 직접 닿으면 거기에 충격이 완화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발에 발피거나 했을 경우에 발을 더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축구화의 그 기능적인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을 하는데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축구화가 공을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키킹이라든지 패스 같은 축구에 사용되는 기술을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 이 모델이 나오는 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축구화가 그렇게 개발된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편한 착용감에서 발을 더 보호해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무게도 줄여가서 착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나. 물론 축구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특수화이기 때문에 그 경기용 특수화를 만들 때는 경기의 특성을 반영을 하긴 했겠죠. 그래서 공을 찰 때 불필요한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끈하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푸마에서 나오는 SPA 킥만 하더라도 비교적 고전적 형태를 잘 보여주는데 이 형태에서 보면 여기도 그냥 덧댄 형태로만 되어 있고 다른 가죽 안쪽에 라이닝이 전혀 별다른 특별한 게 없고 그냥 가죽은 그대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이제 새로운 페박스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우레탄 스터드들이 조금 더 경량화에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소위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나 코파 문디알은 어쨌거나 초창기부터 비교적 축구화의 기본적인 성능을 잘 유지시킴과 동시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그리고 착용감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착용감을 높이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이 코파 문디알이 제가 설명드린 이 어퍼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선 형태로 획기적인 기술은 사실은 이 그 아웃솔과 스터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이 소개될 때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것은 직접 그 인젝트를 그러니까 그 액체를 쏘아서 이제 결합을 시켰다.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데 그 무엇과 무엇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그렇게 그 높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 착화감과 안정성을 가져왔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코파 문디알은 축구화의 인솔이라고 하는 게 축구화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불량 인솔이 아닌 거죠. 불량 인솔이 아닌 거고 요 축구화는 그 당시에 이제 예전 축구화들은 대개 보면 어퍼가 있고 그 어퍼에 요 아웃솔을 갖다 붙이죠. 아웃솔을 붙이는데 못을 이렇게 이쪽 부분에 다 박거나 아니면 꼬매는 방식입니다. 그 꼬매는 방식이 이 대표적인 게 스페셜이죠. 이탈리아에서 이 스페셜리를 만들 때 보면 여기를 전부 다 스티칭을 했어요. 스티칭을 해서 요 아웃솔과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들어가는 얇은 그 종이로 단단 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진 고기에 바닥에 결합을 시키는데 요 축구화는 보시다시피 1979년에 만들었을 때 아무런 스티칭이 없습니다. 아무런 스티칭이 없고 그 다음에 못을 사용을 해서 리벳을 앞쪽에 세 개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과거 축구화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의 못이 사용이 됐죠. 예를 들면서 이 SG 모델이지만 실제로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인데 이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들은 요 나사를 끼우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나사를 막는 소켓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켓이 요 동그랗게 된 알루미늄인데 그 알루미늄을 축구 안쪽에서 그 어폴 결합 전에 그거를 만든 다음에 두들겨서 그 소켓을 다 형성을 시키고 그 소켓을 형성시킨 다음에 이제 그 축구화에 그거를 만들거든요. 결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축구화더라도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이긴 하네요. 이게 지금 가루가 사가서 가루가 떨어져 나오는데 요
월드 챔피언 모델만, 초기 모델만 하더라도 보시면 요 뒤쪽에 요 스터드가 꼽히게 되는 소켓이 그 보입니다. 보여서 요게 그 잘 박혀져 있어서 요 그 축구화의 아웃솔 바닥 쪽에 바닥과 이 수평보다 약간 더 낮은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 만들어져 있어 그 높이를 잘 맞춰 놓긴 했지만 어쨌든 만져보면 그 부분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들은 요거를 완벽하게 덮기 위해서 지금 이 78, 82년에 나왔던 요 모델만 하더라도 비교적 두터운 보이시겠죠? 그 인솔이 따로 분리형이 사용이 됩니다. 분리형이 사용이 되는데 이 코파 문디알은 분리형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인솔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 물론 이 소재도 당시로서는 처음 보기,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그거였어요. 그 폴리우레탄, 우레탄이어서 우레탄 두께도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을 높이는데 그거와 요 스터드, 이 스터드를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어떻게 결합시키냐, 나중에 그 제가 다른 데서 영상을 저희 쪽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디다스에서 어퍼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퍼에 요 그 바닥이 되는 부분, 바닥이 되는 부분을 가죽을 거기에 먼저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그 뭐죠?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으면 그 아웃솔 플레이트에 밑에 그 기계에다 성형해 넣고 요 스터드만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따로 만들어지는 거를 요 그 틀에 맞춰져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배치를 딱 한 다음에 어플을 올려서 열을 납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스터드와 그 다음에 여기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인솔과 미드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체됩니다. 그래서 얻은 장점은 뭐였냐, 인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리되거나 아니면 스터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SG 이 모델에서 갖고 있는 발이, 그러니까 스터드 형식이지만 어쨌든가 통째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형으로 만들면서 여기에 사용된 연질에, 이게 굉장히 이제 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질이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소재인데 이 연질의 스터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과 그 다음에 축구화가 밀착이 되고 그 다음에 발이 축구화에 들어간 이후에는 발의 움직임이, 발이, 그러니까 축구화의 다른 부분들 파트에 의해서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소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 이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솔, 아웃, 미드솔, 그 다음에 아웃솔 스터드를 결합시키는 축구화 방식은 그 이후에 푸마킹, 그 다음에 뭐 디아도라 아니면 뭐 스페셜리 움브로 제품들, 이런 모든 브랜드에 다 퍼져나가고 이 축구화 제작 방식이 거의 축구화에 만드는 그 표준 방식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즈노는 사실은 여기서 약간 벗어나 있죠.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이나 그 다음에 아식스도 샤페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일부 모델이 일본식의 통창을 계속 사용 고집을 하고 사용되어 왔었고, 그래서 푸마 아식스의 저 그 인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창이지만 그 통창을 만드는 방식도 좋았지만 아디다스는 당시로서는 이런 획기적인 제법으로 코파 문디알을 완성을 했고 이 제품이 나올 때 나와서 판매가 되고 나서는 이 축구화가 전 세계 축구화의 기준이자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를 기초로 해서 다른 브랜드들이 이 축구화 유사한 축구화 형태를 만드는 쪽으로 갔고, 뒤늦게 90년대 뛰어들었던 나이키도, 나이키 TM4는 결국 이 다이렉트 인젝션과 같은 방법으로 축구화를 만들고, 어퍼도 만드는 방식에서 결국 이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 모든 축구화 개발에 있어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코파라는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그 이전에 뭐 아디퓨어라든지 이런 모델로 천연 캥거루 가죽 모델 사일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코파 문디알은 이제 클래식처럼 여전히 딴 하나의 모델로서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코파 문디알 모델을 변형이라고 해야겠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그 지금 계속해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축구화가 지금은 무게가 310g까지 지금 나오는데, 만약에 근데 이 축구화의 지금 무게를 잡아먹는 부분은 실제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거든요. 이 두터운 플레이트와 스터드인데, 이게 당시로서는 뭐 300g 정도 맞춰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게가 문제가 되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 이 축구화를, 무슨 뭐, 그 A매치 대회가 되려면 각 클럽들이 왜 그 이제 레전더들 그 친선 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되게 많은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이, 그 유명한 선수들이 되게 코파 문제 아니면 푸마킹 같은 거 신고 나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에 어떤 그 이 축구화는 하여간 발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발이신 분들도 신어도 되고, 발볼이 제법 넓은 분들도 이 자체가, 이 앞쪽이 약간 모아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극단적으로 발볼이 넓은 사람이 신기 불편할 정도로 좁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발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라스트 모양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토박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패딩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무게를 차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아웃솔 플레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아웃솔 플레이트 부분은 만약에 현대적 축구화의 플레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텅, 지금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이게 많이 좁아졌죠. 지금 제 텅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요?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른 게, 제가 초창기에는 250을 구입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245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거의 지금 5mm 차이의 그거지만, 실제 텅 길이가 예전에 초창기에 나올 때보다는 현대 모델이 약간 더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는데, 이제 쇼텅이 비교적 옛날 폴더오버보다는 훨씬 그거 하니까, 보시면 뭐 많이 느끼시겠죠.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근데 이 쇼텅의 길이를 만약에 그 현대 축구화처럼 더 짧게 만들고, 그러면 이 축구화의 무게를 제 생각에는 250g 정도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60g 정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축구화는 지금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축구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캥거루 가죽 때문에 TM4 모델을 찾거나 모렐리아 모델을 찾거나 하지만, 이 축구화는 만약에 아웃솔만 제거를 해버리면 무게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사이드 쪽에 있는 아디다스의 이 옷, 그 삼선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도 만약에 조금 더 얇은 그 소재를 바꾼다, 그럴 필요도 없이 이 가죽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하더라도 라이닝 되어 있는 것들이 안쪽에 거의 없기 때문에, 대신 스티칭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쪽에 만져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스티칭 되어 있는 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양말로 얼마든지 다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보시면 아디다스 삼선이 전부 다 스티칭이 되어 있죠. 흰색 실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인솔도 비교적 얇은 편이고, 근데 이 지금 인솔이 얇아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우레탄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디다스 광고에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아디다스가 이렇게 굽히면 여기가 단단하게 지지되는 형태로서 여기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 이 축구화들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이 지지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축구화인데, 이 축구화에서 지금 안에 이 부분을 떼어내고 텅을 짧게 하고 그렇게만 해서 무게를 250g으로 낮추기만 하면 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코파 문디알 2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비교적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가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 쪽에서 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볼 터치감을 잘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아식스 앤 엑스플라이라든지 최근에 울트레자라든지 그렇게 캥거루 가죽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모델, 그런 것들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그보다 못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구화는 그 자체로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영국의 이런 쪽에서도 이 축구화는 축구를 할 때 입문용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의 축구화죠. 그래서 축구 처음 시작할 때 비교적 발이 편하고 평범하게 이제 축구를 처음에 배울 때 신는 축구화. 물론 뭐 워낙 이제 유명 선수들이 다 현대 축구화를 많이 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어린 친구들은 찾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조도 안 되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안 되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하드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맨 땅에 사용하는 거는 이 스터드가 비율이 빨리 낮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인솔이 얇은 거에 비하면 여기 아웃솔 솔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경고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인솔도 드러내서 만약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얇게 만들 수 있으면 인솔을 뭐 예를 들면 포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쿠션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 뛰어나겠죠. 이 축구화는 말씀드렸지만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뛰어나고 인솔이 사실상 뭐 간단하게 그 밑바닥을 덮어주는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쿠셔닝이라고 할 건 없지만,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쿠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2단계에 왔을 때는 이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뒤쪽에는 얇은 그 저 우레탄 같은 그 충격 흡수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초기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지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초창기에 나왔던 이 월드 챔피언 같은 모델에서도 제가 아까 이 인솔을 이렇게 재킷에서 보여드렸지만 거기에도 그 뒤쪽에 힐 카운트, 힐이죠. 힐 쪽에 이제 발 뒤꿈 쪽에 받는 충격에 대해서 충격 흡수로 그 인솔의 구조가 뒤쪽이 두툼하게 되어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축구화를 신으면 발과 축구화 사이에 최소한 바닥에서는 완벽하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발바닥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뛸 때 그라운드를 잃는 능력 같은 것들이 요즘 축구에 비하면 어쩌면 탁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터드 자체가 연질이어서 부상의 위험도 적고, 그래서 이 축구화는 여기 아까 인솔 쪽에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축구화는 피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축구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아디다스가 피파 월드컵에 그 공을 후원한 회사이기도 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터드가 4개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는 SG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몰드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통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몰드탑이, 그 몰드탑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그 스터드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축구화에 코파 문디알에 와서 이 연질의 우레탄이 사용이 되면서 피파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피파를 권장할 수 있는 축구화라는 의미에서 여기 Officially Approved by FIFA라는 로고가 축구화의 자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얻어내고 피파로부터 아디다스가 그런 마케팅력도 뛰어나다고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축구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었으니까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마케팅 능력 아니면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축구화를 개발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있었을까, 제품에 대한 제품력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의 스티칭은 요 앞쪽 부분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82년 월드 챔피언 모델만 하더라도 여기가 보면 층을 이렇게 조그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가죽 위에다가 얇은 가죽을 이런 식으로 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스티칭을 해서 요 그 층을 둔 형태였는데, 물론 아디다 쪽에서 보면 여기 앞 코가 지금 여기도 되어 있죠. 이 작은 앞 코가 되어 있는 형태로고 여기 지금 가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줬는데 앞쪽 부분에 고정이겠죠.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와이어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와이어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 이 앞쪽 부분에 스티칭을 줘서 만들었었고, 코파 문디알로 와서는 이 스티칭을 요 형태를 유지를 하지만 요렇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78 월드컵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티칭 방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방향. 그런데 여기는 가로방향으로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가로방향 스티칭이 현대 축구화로 오면서 조금 더 이 보면 명확해서 이 두툼하게 굴곡이 져 있죠. 굴곡이 져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패딩을 조금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패딩은 어쨌든 첫 번째 아디다스 삼선 라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끝을 사용, 인사이드 쪽에서는 그 부분이 없지만 발끝이나 이쪽 부분에서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큰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 가죽의 늘어남,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도
원래 아디다스 3선이 이제 축구화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었을 때 좌우로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요게 이제 보강대로 들어갔다가 이게 아디다스의 고유 라인이 됐었고, 이런 형태가 이제 그 푸마의 폼스립도 마찬가지로 축구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폼스립을 집어넣기도 했고, 또 푸마 축구화는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보강 소재가 들어가서 발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어떤 축구화죠? 최근에 저희가 뉴발란스 같은 경우도 왜 그 키네틱 스티칭이라는 것들은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가죽이 움직이거나 축구화의 발란 쪽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스티칭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아디다스는 79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더해서 이 스티칭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죽을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죽의 늘어남, 캥거루 가죽이라도 늘어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파 문데알은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느 부분 한 부분도 현대 축구화에서 뒤질 게 없을 정도로 높은 축구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이 코파 문데알을 볼 때마다 왜 제가 245를 신거든요. 이게 보면 245인데 왜 당시 축구화의 기준으로 사이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크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하면 크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걸 240으로 제가 255나 260을 신는 사람이 240을 신어야 되니까 왜 그렇게 나왔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같은 사이즈 스펙을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 왜 조금 더 그 당시에, 그게 그 당시엔 뭐 보편적 기준이었나 하는 건데, 제가 아디다스 축구화를 말고 일반 운동화들은 거의 255나 60을 아디다스 걸 신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코파 문디알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거는 약간 의외이긴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코파 문디알을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코파 문디알 리뷰를 하고 시간이 되면 요 월드 챔피언 모델의 또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모델, 월드컵 모델을 또 SG 모델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두 제품은 사실상 동일한 가죽에, 물론 어퍼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 문디알과 정말 어퍼 요 바닥만 다르기 때문에 그 모델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축구 자체 이제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희가 이미 푸마는 여러 영상으로 푸마 킹에 대한 거 아닌 푸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클래식 모델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이 코파 문디알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특별한 축구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코파 문디알만 해도 제가 2000년대에 구입한 것만 해도 찾아봤더니 네다섯 개의 켤레가 더 있길래 병적으로 그냥 사모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멋있는 축구화였어요. 제가 지금도 까만 축구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파 문디알도 그렇고 당시 샤페 모델도 그렇고 제가 좋아했던 아식스나 아디다스 모델, 푸마킹 이런 것들이 전부 까만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편이고, 그 다음 이 축구화 자체가 어쨌든 그 신발의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인조고장에서 사는 정도라 그러면 지금도 코파 문디알 신고 나가서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축구화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요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그 베이퍼나 엑스나 뭐 네메시스나 이제 메시나 뭐 호날두 이런 선수를 신는 축구화를 선호하듯이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하고 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들도 공교롭게도 그 푸마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펠레, 마라도나, 요한 크루이프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다 푸마를 신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70년대 말에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아디다스를 신고 있었고, 월드컵을 보더라도 다 아디다스를 신고 있었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강렬했었기 때문에 너무 갖고 싶었던 축구화였고, 그래서 이 코파 문디알이 아니라 제가 그 꽤 고급 축구화를 샀던 거는 뭐 코파 문디알하고 그 다음에 이 월드컵 월드 챔피언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 86년 5년경인가요? 그때는 그 84년에서 5년 84년에 아마 나왔던 유로 공식 모델 스트라토스인가 하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도 구입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조가죽, 아, 그니까 인조구장식으로 나왔던 삼바 스페셜 모델도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라토스는 사용할 수 없고 삼바 스페셜도 얼마 쓰지도 못해서 다 찢어져 나가는 바람에 못 신었지만, 이 쿠파 문디알은 제가 그 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구입해서 신은 게 아니었고, 아는 분이 그 당시 K리그에 관련되어 있던 어떤 분이 그 지금 대구 FC 그 사장으로 계시죠? 조광래 감독, 전 감독이 사용하던 축구화를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부산에서 그 축구화를 저한테 줘서 제가 신었던 게 첫 번째 코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스터드가 많이 달아 있었었죠. 그분 받았던 거였는데 달아 있어서 그 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코파 문디알이 워낙 인기가 많고 하면서 한국에서 라이센스로 나왔었어요. 그게 한국 공장에서 생산이 된 건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코파 문디알의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죠. 가격이 거의 한 8, 9만 원대 정도로 올라갔을 때 한국에는 코파 문디알 K와 그 다음에 코파 문디알 CHR라는 제품이 나와서 요 기본적인 어퍼 형태 같은 것들과 디자인의 어퍼 라스트 형태들은 다 유지가 되면서 한 모델은 캥거루 가죽, 한 모델은 소가죽, 카우하이 되겠을 거예요. 그 CH라 된 모델은 그게 한국 버전으로 아시아 버전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한때 그게 어느 몇 년도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90년이었을 거예요. 90년인가 그 해 그 모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조기 축구회의 키카를 대체할 정도로 엄청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아디다스가 그 코파 문디알의 라이센스로 생략되는 것들이 아마 중재가 되면서 그 국내에서 소개됐던 제품들, K나 코파 문디알 K나 코파 문디알 CH 같은 제품들은 안 나오게 되고 한 1, 2년 정도만 나오고 잠깐 나오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사실은 요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태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제품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이 코파 문디알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터드가 너무 빨리 닳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스페셜리를 구할 수 있게 됐고, 90년대 중반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TFR을 맨땅에서는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어떻게든지 뭐 엄브레스 나온 스페셜리 TF라든지 뭐 로또 TF라든지 아니면 뭐 아디다스 나온 프레데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TFR로 계속 맨땅에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맨땅이 아니면 이제 키카를 주로 사용했었어요. 키카 통창된 모델 KUAK인가 뭐 그런 모델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코파 문디알을 사용한 기간은 길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가 그 브랜드 축구화로 제 고등학교 동 친구가 저한테 아식스 축구화 쓰던 거를 줬던 이후에 이 코파 문디알을 최초로 신고 경기를 하고 했던 느낌은 여전히 제 발에 그대로 기억을 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한 게, 그 푸마킹도 마찬가지고 이런 축구화들 대표적으로 신었던 거는 그 제가 발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느낌 어땠다는 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리뷰를 할 때도 사실은 그 느낌들을 그대로 다 전달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 축구화는 맨 땅에서 경기를 할 때도 발과 신발이 완벽하게 밀착이 되고 그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제 생애 첫 번째 축구화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느낌을 그 전에 아식스의 샤페 모델 중에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거를 받아 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축구화도 이제 그런 형태였지만, 코파 문디알이랑은 어쨌든 독일제 축구화였으니까 제가 제품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전에는 어쨌든 독일제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라는 전 세계 유명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가 주는 그 강렬함이 더 있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추억 있는 축구화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코파 문디알 축구화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대로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뭐 이 코파 문디알을 제가 리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축구화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리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화는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축구에 관심 있으시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캥거루 가지고 축구화들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좀 유발한 442 모델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축구화가 무게는 조금 더 무겁긴 하겠지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서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축구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코파 저 TF 같은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고 뭐 니트가 사용됐다 이러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모델보다도 오히려 이런 코파 문디알 모델, 클래시카 모델이 더 일반인들한테 사용되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아마 앞으로도 이 축구화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40주년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기초로 해서 뭐 어떤 다른 패키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 아마 뭐 50년 되는 것도 나오겠죠. 50주년 되는 해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클래식 오브 클래식. 그러니까 축구화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클래식 뭐이라든지 아니면 레전드라든지 레거시라든지 전통적인 축구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할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갖다 붙여도 어느 부에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축구화에서 이 축구 자체가 주는 감동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축구화에서 이 코파 문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축구화를 수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축구화를 아시는 분들도 이 코파 문디알은 언젠가는 한 번씩 소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클래식 축구화의 최고봉 이 코파 문디알을 소개하는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